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부 조교수로 있는 최진석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통신을 이제 주로 연구하는 이제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은 Signal Information Communication for Everything이라는 이제 연구를 하는 SIGS랩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토픽들 중에 가장 중점적인 토픽들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센싱과 통신을 결합한 이제 아이작이라는 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첫 번째 연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전력 통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성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의 커버리지 분석 및 위성 통신을 위한 송수신 알고리즘 개발 등이 있습니다. 각 토픽에 대한 주요 연구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제 센싱과 통신을 결합한 연구 분야에서는 센싱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통신의 효율을 줄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하드웨어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센싱과 통신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빔포밍, 레이더 빔포밍, 통신 빔포밍 이런 연구를 주로 진행 중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이런 센싱된 신호를 칼먼 필터와 같은 이제 머신러닝 적용된 필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뭐 채널이라든지 타겟의 속도, 타겟의 위치, 그리고 타겟의 거리 등을 추적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력 통신 시스템 구축인데요. 저전력 통신이란 이제 안테나가 많아지는 미래 통신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파워 컨섬션을 줄이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저해상 ADC를 사용한 통신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저해상 ADC가 필요한 이유는 고해상 ADC가 일반적으로 접목이 되는 통신 시스템 대비 안테나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서 이 저해상을 쓸 때의 통신적 손해를 혹은 시그널적 손해를 어떻게 하면 멀티 안테나 프로세싱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제 위성 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위성들이 레오, 로우 어스 오빗 세틀라이트와 같이 지구를 돌면서 많이 분포되어서 어떻게 전 지구적으로 통신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이런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송수신 기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세 가지 연구는 앞으로 이제 나올 6G를 지향하는 연구입니다. 6G에서는 굉장히 높은 커버리지와 높은 데이터,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센싱, 그리고 저전력, 그리고 위성통신 개발은 필수적이고 저희가 이제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